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드론이 아니고요. 제가 캐나다 여행을 가면서 이 아이패드를 들고 갔는데, 이 가방 속에 패드펜, 2세대 펜인데, 이게 이제 좀 빠졌었나 봐요. 근데 심이 부러졌습니다.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심을 교체하려고 봤더니 이게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부러졌어요. 요렇게 보이시나요? 이 안에가 지금 부러졌어요. 아, 그래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. 얘는 지금 센서거든요. 센서 보이시죠? 아,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아이패드 심, 아이패드 이제 펜 촉이 부러졌을 때 수리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준비물은 여러 개가 필요한데 먼저 요 집게, 쪽집게를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. 요 집게를 여기다 찝고 돌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이거를 돌려서 꼈기 때문에 요 안에 부러진 걸 돌려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요 집게를 여기다가 딱 끼워야 돼요. 끼우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. 일단 넣어볼게요. 넣고 지금 넣었는데 큰일 났다. 아, 이거 넣으면 안 되겠다. 이걸 넣으니까 옆에가 좀 부러지는데 부러집니다.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다시 한 번만 도전. 아, 안 되겠어요. 이 방법은 안될것 같아요.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집게가 생각보다 좀 두꺼워서 요 펜이 부러집니다. 아, 그리고 얘가 또 긁히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죠. 두 번째 방법은 바늘을 얘기를 하던데, 제가 일단 바늘 한번 가져올게요. 자, 일단 바늘이 없어서 클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클립을 찌를 거야. 이렇게 콕 찌르고 요 플라스틱에다가 탁 찔러. 그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지금 들어갔거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, 여기 딱 꽂혔죠? 네. 이 상태에서 돌려보는 겁니다. 힘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네. 서서히, 서서히. 제발, 제발 돌아가라. 제발 돌아가라. 아, 빠졌어요. 큰일이다. 자, 이번에는 컴파스입니다. 컴파스로 한번 해볼게요. 바늘과 마찬가지로 찔러놓고 살살 돌려줄 거예요. 살살. 사실 이게 안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. 이게 안 되면 답이 없는데. 아, 안 돼요. 안 되네요. 자. 아, 네.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어져 있겠지만 이틀이 지났습니다. 제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동원해서 해봤는데 지금 펜만 고장 낼 뻔하고 못 뺐는데요. 역시.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서 사왔어요. 네일 핀셋. 네일 핀셋이라는 걸 사왔습니다. 기존에 저희 집에 있던 핀셋이 조금 넓은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딱이펜 촉을 딱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얇고 뾰족한 요 네일 핀셋을 사왔습니다. 자, 이제 해볼게요. 먼저 이 핀셋을 요 플라스틱 부분에 딱 꽂아줍니다. 꽂혔으면 돌려주세요. 푹. 푹. 들어가. 다음에 돌려주세요.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이 부러져 있던 거거든요. 아, 진짜 이거 정품을 쓰던지 해야지. 기존에 쓰던 게 이제 정품 펜촉이고, 요거는 이제 호환되는 펜촉을 산 거긴 한데, 아, 근데 뭐 정품도 찾아보니까 정품도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
이게 정품을 쓰던 호환 펜촉을 쓰던 부러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좀 조심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네, 잘 써지네요. 아, 드디어 고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애플 펜슬 펜촉 부러짐 고치는 수리기였고요. 혹시라도 펜촉 부러진 분들 전처럼 딴거 하지 마시고요. 다이소 같은 데서 요거 이제 이게 네일 펜슬 뭐 다꾸 핀셋 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. 이거 꼭 사서 쓰세요. 자,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.